뛰다 보면은 안쪽이 좀 쓸리거나 약간 이러한 것도 좀 있어서 선수들이 일부러 좀 올리고 하거나 아니면 또 여기만 이쪽만 좀 하얘지니까 일부러 올려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선수도 있는 것 같아요. 아, 이게 땀이 많이 묻으니까 쇼트가 이제 허벅지들이 다 크잖아요. 쇼트가 좀 작아서 껴요. 예, 껴서 이제 좀 올리는 것 같아요. 예. 근데 타이즈 입는 선수들은 거의 안 올리고. 근데 버튼님은 타이즈 입었는데도 막 여기까지 나는, 올리지? 나는 일부러 그랬어요. 여기. 왜요? 왜요? 허벅지 좀 보여주려고. 약간 힘든 거, 약간 젖산 쌓이는 거, 막 그런 거 좀 내려가는 것 같아요. 약간 풀리는 느낌? 싹 내려가는 느낌. 아, 시원한 물, 게. 물을 바르면? 네, 시원한 물 탁 하면은. 그거 없애려고 그냥. 나는 하는데 사람들은 모르겠어요. 자기 허벅지의 매력을 느끼더라고요. 저는 그건 아니고 김진규 코치님이 자랑하려고. 아, 진규 쌤이랑 또 허벅지 하면은 답이었죠, 한국에서. 허벅지 좀 보여줘. 허벅지는 뭐 옷이죠. 다리가 길쭉길쭉하니까. 그리고 제일 싫어하는 허벅지가 현철이요. 너무 말랐어. 너무 꼬밖에 없어. The sun, I like to take the sun. I feel comfortable like this. When the cold comes, I will use longer. But now, I like the sun. 모르겠어요. 어느 순간부터 그게 그렇게 된 것 같아요. 루틴은 아닌데 약간 편해서 좋은 것 같아요. 뭔가 약간 좀 길게 떨어지는 게 경기장에서는 이제 좀 걸어친다고 생각하고. 근데 저도 웬만해서 유니폼이 안 이뻐지니까 안 접으려고 하는데 안 접도록 하겠습니다. 짠돌이 깔짝거려가지고 깔짝거린다. 땀 때문에 이제 젖고 막 그러니까 다 올리고 가는 거지. 경기 중에 이걸 걷는 사람 있어요? 근데 이게 젖으면 많이 불편해가지고 그냥 젖는 사람도 있고. 이쪽이 짠돌이.